상황에서 다음 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 너무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다음 회담으로 연결되기 위한 어떤 기반이 구축이 되고 모멘텀이 그러니까 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것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가 되고 회담에 그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안 한다고 하셨는데요. 이번 회담을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 1차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장관님께서 북한의 어떤 그 안보 우려에 대한 그 해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다. 해줘야 될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. 그리고 그 안을 어떤 형식으로 그 방안을 어떤 형식으로 모색을 할 것이냐는 결국은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 간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될 사항이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1차 회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미 간의 접촉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.